래퍼 이영지가 자신의 채널을 빼앗긴 뒤 차린 건 쥐뿔도 없지만 이라는 새로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주목받고 있습니다. 최근 래퍼 이영지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모종의 이유로 자신이 직접 기획, 섭외에 참여하고 호스트로 출연했던 유튜브 채널 차린 건 없지만을 빼앗겼다고 밝혔습니다. 이영지가 출연하는 유튜브 채널 차린 건 없지만은 약 31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죠. 차린 건 없지만은 이영지가 직접 스타들에게 밥을 차려준다는 콘셉트로 큰 인기를 얻었었으며 아이브 장원영, 세븐틴 승관 등 다채로운 게스트가 출연해 화제가 됐었습니다. 하지만 채널을 빼앗긴 이영지는 앞으로는 여기 영상이 올라올 것이라며 새로운 유튜브 채널에 링크를 게시하며 자세한 사정을 언급하는 대신 새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. 이영지는 기존 채널의 구독을 취소해달라는 의미로 구독 취소 버튼에 하트 그림을 그린 사진을 올리기도 했죠. 이날 이영지는 내 채널을 내 거라고 말하지 못하고 내 실버 버튼을 내 손 안에 쥐지 못하고 라고 말하며 몹시 안타까워했습니다. 이영지는 지금 좀 압박 들어오긴 하는데 불합리한 건 짚고 넘어가야 해서라며 이전 채널을 계속해서 언급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죠. 이를 본 이영지의 팬들이 차린 건 없지만 측에 해명을 요구했습니다. 하지만 채널 관계자는 언론사를 통해 해당 채널은 KBS 예능 프로그램 컴백홈을 제작한 ACP B 작가가 C 제작사와 공동 투자해 개설했기 때문에 이영지 소유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죠. 이들은 채널을 뺏고 빼앗긴 문제가 아니다. 공동 제작사 3명 사이 채널 정리가 안 된 것뿐이라며 이영지는 좋은 의도로 출연했고 채널에도 큰 열정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다. 하지만 제작진 내부 사정을 알지 못해 생긴 해프닝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.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대처가 상당히 잘못되었네요. 이 채널은 이영지 빼면 쥐뿔도 없어요. 모두 차린 건 쥐뿔도 없지만 채널로 가자. 응, 원래 채널 구독 두 번 누를 거야.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.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